오랜만에 돌아온 세정입니다.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고 싶은데 뭔가 용기가 안 난다라든지 아니면 아 요즘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뭔가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지? 라고 할 때쯤 들으면 아! 라면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곡입니다. 느낌표 춤이라고 warning 탕 이 느낌표라서 탕탕탕탕 경고를 주는 이 느낌표 춤이 있고요. 그리고 킬링 포인트는 왜 귀여워 죽겠는 부분 있잖아요. 쏘아 올린 작은 별을 다시 찾아 할 때 뒤에 같이 춤춰주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보시거든요. 거기가 킬링 포인트, 깜찍이 포인트. 모든 걸 밝고 찬란하고 지금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, 장면이 떠오를 수 있게 쓴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약간 이야기의 흐름이 쭉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전 보통 1, 2, 3절이 진짜 기승전 결로 끝납니다.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. 일단은 세정스럽다. 아, 이번 앨범도 세정스럽다. 라고 좀 사람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, 두 번째는 여지껏 계속 불려오던 가세청. 왜 갑자기 꺼진 거야? 크게 말하기 부끄러운데. 이라 수식어가 전 아직도 좋습니다. 제일 좋아요. 아, 트루. 저희 엄마가 더 심하십니다. 화면에 나온 것보다 저희 엄마가 끼는 한 10배는 있으신데요. 제가 그 말려서 겨우 그 정도 나온 겁니다. 무조건 엄마 피를 타고 왔습니다. 오히려 타이틀이 제일 별로라고 하셨어요. 타이틀이 제일 별로고 엄마는 다른 수록곡들이 마음에 든다고. 그래서 엄마 요즘 귀는 그렇지 않다고 심플한 게 더 대세고 그리고 가장 나다운 노래라서 이거 타이틀 한 거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했더니 엄마는 정말 완고하게 아니 엄마는 타이틀은 별로야 라고 하셔서 한파탕 했습니다. 제가 SBS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일단은 그 운동선수였었던 역할을 맡게 됐는데 지금처럼 운동 잘하는 역할도 좋고요. 아니면 약간 뭐 판매원 해보고 싶어요. 저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. 제가 완판 걸 할 수 있습니다. 해보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, 월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러 왔는데요. 혹시 오늘 하루 뭔가 무료하고 힘들다, 내가 이 정도로 화날 사람이 아닌데 왜 화가 나 있지? 하시는 분들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제 월닝 들어주시면 그 답을 알 겁니다. 월닝. 자, 여러분 월닝으로 돌아온 세정이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. 앞으로도 재밌고 좋은 노래 많이 쓸 테니까요.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또 봐요. 안녕하세요, 우진입니다. 네, 여러분 저희가 언내추럴로 컴백했습니다. 만감부! 포인트 안무가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너 말이야 라는 춤이고요. 두 번째는 니은 기억 춤이고 세 번째는 삐그덕 춤인데 한번 좀 살짝 보여드릴까요? 네. 연결해서 보여드리죠. 네. Oh, I'm unnatural. Oh, really, really unnatural way. 네 앞에만 서 삐그덕 너 말이야. 한 번 더. 네. 아 제가 그 엑시 언니 노래 중에 그 중에 야 일라 야 일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. 제가 거기를 멋들어지게 한번 살려보겠다고 너무 뒤집어 깐 거예요. 그래서 한 그 부분만 30분 정도 녹음했던 기억이. 그랬나? 언니가 자꾸 담백하게 부르라 그랬는데 제가 자꾸 야 일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영이가 너무 약간 뭐라 그러냐 힘줘서 불렀죠. 잘하려고 과해요? 과하게 부르긴 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제 기억으로 너무 과하게 불러서 네네. 엑시 언니가 그 야 일라 야 일라 이 부분만 30분 네. 봐주셨던 어쨌든 너무 잘했어가지고 아주 만족합니다. 하나 둘 셋
저희 우주소녀가 만약에 1위를 한다면 저희가 이번 앨범에 각자 지정한 동물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우주소녀의 동물 영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정아!